만나고 싶었던 가수의 노래를 라이브로 듣고 청취자의 신청곡도 들려드리는 사랑의 뮤직박스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가수 김덕희 씨 그리고 오늘의 초대 가수 박진석 씨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가수 박진석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덕희입니다. 네, 두 분 어서 오세요. 트로트계의 큰아버지. 아. 트로트계의 조상. 아니, 아, 그렇게 디테일한 걸 되게 너무 아쉽대요. 과찬 거 같은데. 아, 그거보다는 네. 좀 가수라는 입장에서 좀 열심히 사는. 아유, 정선아 씨. 아, 너무 평범해. 평범한 게 좋아. 튀는 것보다 평범한 게 더. 이게 저 말씀은 뭔가 초심을 가지시겠다는 그 마음 같으신데. 아, 정말 대부다 오신 말씀이시네. 트로트계 대부? 글쎄요, 이제 네. 선배님도 많이 계시고 네. 제가 그런 말 듣기에는 아직은. 근데 본인이 이렇게 주장하시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렇죠. 네. 뭔가가 있으니까 그렇게 부르는 거죠. 그렇죠. 글쎄요, 뭔가가. 뭔가 뭐지? 이게 뭐지? 나는 사실 그래요. 근데 네. 노래라는 것도 지금은 이제 직업이잖아요. 네네. 어, 그럼요. 이제 스타라는 모두가 하고 싶어하는 직업이죠. 선망하는. 스타라는 어떤 그런 좀 그 수식어 좀 빠지고. 그렇죠. 지금 직업인 것 같다. 아, 그래요. 아, 노래로 생활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건데. 야, 뭔가 각이 있으셔. 네. 연륜과 그러니까. 아. 보통 아닌 기가 느껴지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요. 네. 선배님들. 후배로서 선배님들 쭉 봐오면서 네. 나이가 들어서 은퇴 정도 되면 좀 굉장히 어렵게들 사세요. 아무래도 그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저는 이거를 나도 좀 다 필요해야 되겠구나. 이제 여러 가지 준비도 하고 이제 목소리가 나올 때 이게 어느 한계가 딱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 이 정도 수준 되면은 아, 이 목소리는 안 나오고. 왜냐하면 목소리도 같이 늙는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그걸 많이 좀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하는. 아, 어우 궁금해요. 아. 네, 차차 그 이야기 못다리 풀어보기로 하고요. 네. 어떻게 해서 가수 길을 걷게 되신 거예요? 근데 저는 처음부터 좀 하나하나 차근차근. 초등학교 때부터 네. 이제 아버지가 이제 창을 하시던 분이어서. 아, 그러세요. 예를 들어서 뭐. 각 지역마다 이제 창하면은 춘향전이다 그러면 이쪽 지역 대목이 다르고 저쪽 지역 대목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어느 쪽이셨어요? 남도 제대로 된 내 고향은 전라북도 군산이고요. 네. 아, 아버님은 그렇죠. 아버님 고향이 거기시니까 네. 그쪽에서 이제 지금 명인들 분들이 아버님한테 와서 그 대목을 배워가지고 아, 그 정도시고 그러니까 이 소리를 여기 대목 잘하면은 네. 명인들은 와서 그 대목을 배워요. 아, 그냥 그렇죠. 그 부르셨던 분이 아니네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요즘으로 치면 인간문화재 막 네. 그렇게 되네요. 그렇게 됐을 거예요. 네. 아버님이 좀 이제 무지해서 이제 부르셔가지고 하면서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 참으시면 그렇게 슬프고 막 미치겠는 거예요 속이. 감성이 남다르셨어요. 시조를 좀 배웠죠. 예를 들어서 뭐 어르신들은 뭐부터 그럼 청산하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청산이 벽계수야 네. 이거를 네, 네, 네. 한 시간 해요. 그 대목만 가지고. 그러니까 붐이라고 하죠. 소위 말하는 이제 트로트라는 그 꺾는 네. 이제 우리나라 말로 붐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좀 이미 뭐 피 속에 네. 그 음악이 흐르고 있으셨네요. 그렇죠. 분위기가 그리고 이제 환경이. 아버님 예전에 상여 상여 꽃상여 나갈 때 꼭 항상 앞에서 이렇게 해서 저도 네. 아무 상관이 없는데 그거를 그 옆에서 이렇게 들어서 같이 하면 막 눈물이 그냥 괜히 주주주주 흘러요. 그렇게 좀 하셨던 분인데 그 피를 이어받으면 네. 그러면은 아버님한테 시조도 배우셨고 네. 국악적으로 나가셨을 것 같은데 이렇게 대중가요로 또 나오셨네요. 그건 좀 이제 또 시대적인 거겠죠. 우리 시대적인 그거보다는 가요 쪽이 더 네. 가고 싶으니까. 그렇죠. 집 옆에 국악 학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조건이 그렇게 돼 있었지만 나는 내가 할 거
그 취향이 약간 대중음악 쪽으로. 그건 제 노래 전체적으로 들어보면 창이 다 좀 섞여 있는. 국악을 그냥 계속 하셨어도 아마 괜찮았을 거예요. 네, 국악 한 바닥에 나오셨을 것 같아요. 어, 상상이 돼요. 이렇게 한복 입으시고 딱 어울 잘 어울리실 것 같아요. 네. 이게 네. 모습이 네. 모습이 제가 이제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제 자신 없는 쪽 그걸 하면서 이제 업소 일을 할 때도 이제 오디션을 보잖아요. 근데 저는 오디션을 안 봤어요. 백장적으로 나를 수명을 그치 맞아 보고서 아 좋아요 그런 자존감 좀 네. 자존감을 굉장히 네, 지금도 네. 사실은 갖고 있는데 네네 네. 요즘 세대 차이가 아니 가수 박화유비 씨가 네. 친조카라면서요? 아 정말이요? 친조카가 아니고 이제 방송인 줄 아는 건데 아. 우리 누님의 딸의 딸이에요. 아. 왜 손, 좀 뭐라고 해야 되나? 그걸. 누님의 딸의 딸. 네. 아, 그러니까 그 사실은 조카의 딸인 거죠. 그렇죠. 예, 예, 예. 그 손녀뻘이 되네요. 손녀. 야, 진짜 박하유비 씨도 네. 노래 실력 끝내주잖아요. 실력도 실력이 약간 4차원이야. 예. 내가 어렸을 때부터. 아, 그래요? 끼가 있는 거죠. 아, 네. 공부도 네. 안 하고 피아노만 쳤어요. 그래요. 아주 막 못 말릴 정도. 근데 그걸 누가 탓해요? 할아버지 그 노래를 치는데. 집안 식구들이 저희 막내 남동생은 우리의 건반 주자로 네. 이름 좀 날리고 있고 네. 저 있고 화엽이 있고 식구 전체가 다들 그런 쪽으로 음악 집안 식구들. 네. 네. 정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DNA 네. 음악 DNA가 네. 흐르나 봐요. 그러면은 이제 아버님의 시조도 배우고 창도 배우고 어린 시절을 그렇게 보내셨다가 네. 가수로는 어떻게 하신 거예요? 무명 생활을 좀 많이 했죠. 그때는 왜 그러냐면 저희 식구들이 이제 9남매니까. 아. 거기서 몇 째세요? 그러니까 몇 남매예요? 다섯 째세요. 몇 남매세요? 4녀 여자 넷. 네. 남자 아유 비율이 딱 좋긴 한데 어머님 참 힘드셨겠다. 근데 학교 갔다 오면 하나 있어요. 너무 표현이 재밌으시다. 네? 뭐가요? 학교 갔다 오면 한 명 나 있더란 얘기죠. 네가 내 동생이야 이렇게 했네요. 어제 없었는데 그때는 이제 배부르고 이런 거 잘 모르잖아요. 네, 그 절이니까 네? 네. 엄마 누구야? 이러고 좀 들어. 이 동생이란다 이렇게 해주시는데 재밌으시네요. 네, 박대섭씨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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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좀 이 TV 쪽보다는 라디오가 참 솔직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네. 충분히 이야기를 네. 나눌 시간도 있고요. 그러네. 네. 그렇죠. 하나는 참 좋은 배치죠. 근데 이제 9남매다 보니까 네. 이제 아버님 어머님은 다 잘 못 살피니까 그렇죠. 누님들 형들한테 저는 굉장히 개구졌나 봐요. 제가. 아 그래요? 어떤 면이? 이제 학교 갔다 오면 밖에를 못 나가고 공부하라고 그러잖아요. 네. 근데 나는 나가고 싶은데 군산 공원이 썰매 타기 굉장히 좋았어요. 썰매요? 예전에는요. 학교 고분이 검정색에다가 네. 하얀 컬러가 있는 거 했었잖아요. 근데는 그때는 기지가 뭐 그것만 나온 게 이제 그 밀가루 부대. 아 밀가루 부대. 아 진짜로. 뭐 맞아요. 저희도 어릴 때 뭐 곰표 맞습니다. 이런 거 있는데 네, 그걸 염색을 싹 해가지고 교복을 만들어서 아 그래요? 그거면 뭐 그거는 뭐 깔고 썰매를 타는 아니, 게 아니고 봐봐 이제 네. 그걸 입고 이제 썰매 타러 나가요. 저 산 위에서 막 바질바질하게 이제 두 개를 내놔요. 딱 하다 딱 앉잖아요. 네. 뭘 깔고 앉아야 되는데 안 깔고 앉아서 쫙 하다가 서너 번 타면 지만 하얘네. 물 빠져가지고. 아유 어머님 힘드셨겠다. 애도 9이나 되는데. 우리 누님들이 굉장히 힘들게. 네. 아니 그래서 어떻게 가수 되셨냐고 무명 썰매 타다가 그러고 나서 이제
후에 네. 문명생활을 이제 좀 시작을 했는데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지만 그림이 네. 비주얼이 좀 있어야 되는데 네. 좀 적어요. 키가? 키가? 네. 아이고 옛날 분들이야 다 그러시죠. 이 키 그거를 내가 커버를 하기에는 어떤 걸 해야 될까? 앞으로 잘해야 되겠다. 네. 남들보다는 몇 배 더 노력을 하고 그때는 보통 3개월 쓰면 거의 다 체인지를 했거든요. 그럼 네. 저는 업소 한번 딱 들어가면 보통 7년, 8년, 10년씩 했어요. 그만큼 실력이 짱짱하셨으니까. 그러다가 작곡가 정준희 씨 만나서 네. 리메이크 그게 몇 년도예요? 몇 살 때? 89년도. 그럼 첫 데뷔가 그때신 거예요? 네, 30년 됐네요. 그렇죠. 그때 이제 소위 지금 말하는 레드님. 그러니까 저 기억나는 거 항상 고속도로 다니다 보면 항상 우리 박진수 선배님 메들리 거기 항상 거기서 얼굴을 뵙는데요. 근데요 이게 내가 좀 여유가 배가 부르면 절대 그런 모습이 안 나와요. 내가 처절을 해야 되는 입장이 돼야 어떤 노래를 해도 그쵸. 서로 공감할 수 있는 이참말로 헝그리 정신 네. 네. 참 희한하죠. 그걸 다 아세요. 듣는 그래가지고 내가 어떤 기회에 썼었죠. 월세를 살았으니까 이걸 700만 원이면 굉장히 큰 돈이었거든요. 이걸 가지고 전세로 갈까 아니면 음반을 만들까. 그래서 제가 음반을 만들었어요. 그게 그 당시에요? 당신의 네. 18번이라는 건데 그게 터져버렸잖아요. 그래. 조금 터진 게 아니고 어마어마하게 터져버린 거예요. 포장을 못 했죠. 그 얘기 조금 이따가 할게요. 네, 네. 사람들이 네. 좀 노래 좀 들어봅시다. 그러니까 얘기에 빠져가지고 네. 토크 얘기 토크 프로 같아. 네, 참 사연이 네. 많으신 것 같은데 네, 네, 네. 역시 일단 네. 그 처음에 나왔던 첫 앨범이에요. 천년을 빌려준다면 말씀을 처음 듣겠습니다. 당신을 사랑하고 정말 정말 사랑하고 그래도 모자라면 당신을 무엇이든 다 해주고 싶어. 만약에 하늘이 내게 천년을 빌려준다면 그 천년을 당신을 위해 사랑을 위해 아낌없이 모두 쓰겠소.